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빛과 어둠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그 8절과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와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창조주고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고 무지함 속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자신의 쾌락과 탐욕 가운데서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말들도 스스럼없이 하게 되고 음행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그런 일들을 참여하기보다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일들을 본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책망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더러운 일들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더러운지 분별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 가운데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된 이상, 이제 그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영혼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갖 더러운 말들과 또 음행과 탐욕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책망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책망한다는 말은 폭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한다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을 밝히 깨닫도록 이렇게 폭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랑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도 그래 뭐 저럴 수도 있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그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바로 가서 바로잡고 이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느냐 따져 묻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들과 그런 것들을 훈육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를 입힐 수도 있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바로 잡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책망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들이나 아직도 그 죄악의 악한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들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서 그들의 심령이 스스로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빛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맞지 않는 더러움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가운데서 그것을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언젠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죄인으로 살수 없고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칭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구 앞에 서느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은밀히 행했던 그 모든 죄악도 낱낱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형제를 책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밝히 드러내고 빨리 잘못된 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 책망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말미에 보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마지막 날 드러날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것이니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책망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질책하고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잠자는 자,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늘 죽어있던 자, 그 죽은 영혼과 같이 잠자는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책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죄악의 악한 습관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러한 행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서 우리 스스로를 주의 말씀 앞에 책망하고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깨어 흔들어서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